준비야. 준비 한번 해주세요. 준비야. 아 네. 아 뭐예요? 아, 출근기 뮤직 하 이거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하죠. 더 잘하시면은 대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떤 거요? 아, 에,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네 상영 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출근기 뮤직 하이 DJ 상디 김상영입니다. Hot summer, hot summer. 예. 아주 완벽한 여름이 왔고요. 오늘은 낮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저희 오늘 출근기 뮤직하이 고객님들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미화. 네. 소민 쇼호스트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노래 있잖아. 마이크 떨어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이소민입니다. 아니, 네. 출근기 뮤지컬이 저희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처음 했거든요. 네, 벌써 한 달 됐어. 아, 너무 방송이 나 감격했어. 감격했어. 상영이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좋게 방송을 하다니. 아, 다 들쭉나 버렸어. 그래서 진짜 네. 오늘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리려고 네. 좋은 음악 들려 드리려고 네? 제가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또 출근길 뮤지카에 네. 음악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그쵸? 오늘은 또 정은 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돌고래. 돌핀이 왔다 간 줄 알았어요. 네, 돌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노래하는 정민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 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황명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안녕, 내가 누구지? 대부분. 왜냐면 제가 이제 황오빠 팬하고 네, 상영이가. 네, 아 우리 정경누임. 정누임. 누난지 어떻게 알아? 정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동생. 아니 주로 흠 오빠라고 많이 하는데 황오빠, 황오빠. 좋네요, 좋네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기 네. 뮤직하이는요 네. 새로운 상품 소개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쇼핑 뮤직 방송입니다.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네.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빵빵빵빵.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쏘겠습니다. 어서 오시면 난리 났어요.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소민님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애플 수박으로 만든 주스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판매하고 소개하는 거 사는 게 그렇죠. 진짜 움직여야 사, 내 마음이. 맞아. 왜냐면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매번 살 수 없지. 제 월급 네. 거덜나요. 그니까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먹어본 사람은 무조건 산다는 저희가 지금 수박 주스를 가지고 왔어요.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스파클링 수박 주스 널 사랑할 수박게 빠밤. 네. 엄마 진짜 살 수밖에. 수밖에. 너를 사랑할 수밖에. 고객님은 스파클링을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 오늘 수박이야. 레드 그린. 그럼 그린 좀 밑에 있고 레드가 진짜 이거는 드셔보시면 네. 드셔보시면 살 수밖에 없어요. 살 맞아요. 수밖에. 왜냐면 길티 프리 음료라고. 뭔 줄 알아요? 네 알아요. 길티 죄책감 프리 자유롭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네. 옥죄였던 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음료가 오늘 길트 프리 음료 블루몽키의 스파클링 수박 주스입니다. 그래서 와. 지금 태국에서 수박 주스 되게 땡무반이라고. 엄청나요. 그게 싸도 4,000원 막 이렇대. 엄청 비싸. 근데 지금 저희는 하나당 1,200원 꼴로 14,900원 신세계푸드에서 직수입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네. 따는 소리 좋다. 너무 좋았어. 방금 따는 소리 기가 막혔어. 근데 저는 진짜 좋았던 건 네? 칼로리가 75칼로리. 아, 대박. 다이어트 지금 여름에 이제 군사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는 탄산 중독녀예요. 네. 그래서 탄산을 못 먹으면 콜라를 안 먹으면 나는 못 살아.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 우리 선배님 빨리 콜라 수혈 좀 해주세요. 아 근데 필요 없어 이제. 콜라 필요 없어. 콜라 필요 없어? 이게 네. 채워주니까. 아. 나는 진짜 수박 주스를 제가 태국 방콕 자주 가거든요. 네? 거기서 먹어봤지만 사실 이걸로 땡하면 돼. 그치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쭉 땁니다. 근데 이게 와우. 수박 원액만 55% 그 네? 나머지 탄산이 끝이고 그래서 칼로리가 75칼로리 정도밖에 와. 안 되고 더 좋은 건 네? 착즙 주스예요. 착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농축 주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NFC 음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Not from 제가 적어왔거든요. 콘센트레이트. 그러니까
NFC. 아니,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 왜 도저히 영어는 외워지지가 않아. 아무튼 수박을 짠 거예요. 네. 작절 쫙 100% 수박 원액을 쫙 짜서 그게 55%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산무예요. 산무. 설탕 없고요. 향도 네? 없고요. 색소 없어요. 아우, 제일 중요하죠. 콜라는 제가 먹으면서도 항상 이러지 말아야지 해요. 아. 왜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있어, 근데 있어. 산무. 그래서 저는 지금 딸이랑 같이 먹어도 우리 딸 탄산 안 주거든? 그니까요. 근데 이건 어제 전화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탄산수와 그리고 그 착즙된 수박 원액 55%만 들어가 있는데 네! 우와!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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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떡하니? 그러니까 슈롬으로 착즙해서 먹잖아요. 진짜 그 수박이 이게 그러면 향이 향유르면 수박 향만 난다. 맞아 말이야.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내가 수박을 먹는 거잖아. 어 그렇죠. 완전 수박 원액이죠 이거는. 어씨 나도 내가 먹으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어, 너무 맛있어 보여. 그냥 맛있어.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너무 저 황 오빠랑 방송할게요. 아 그러지 마. 저 데려가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이런 주스 네.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제가 편의점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어 맞아요. 아니 수박을 1% 넣고 수박 주스래요. 오 진짜? 저희는 무려 55%.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 그랬어. 우리가 그 랍스타칩이라고 알아요? 과자? 몰라. 그러니까 알새우칩 같은 게 있어요. 어! 알새우칩! 그러니까 알새우를 0.089%를 넣어놓고 알새우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그런 거 너무 싫어. 무려 55%인데 가득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박주스 싫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향료 맛, 색소 맛, 설탕 그냥 때리 부으면 다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계절감 있어야지. 지금, 그렇죠. 지금 딸기 주스면 솔직히 계절감 안 맞는데 지금 베리베리 수박 워터멜론 초록이 밑에. 위에. 초록이 항상 밑에. 나 항상 초록이 위에. 항상 밑에. 근데 왜 초록이 밑에 있어? 왜냐면 손잡이니까요. 아 손잡이야? 손잡이. 아 그래? 네, 손잡이. 이렇게 아 이렇게 손잡이. 손잡이가 있잖아. 아 그럼 내 안으로 들어와. 어? 제가 겉으로 해야죠. 제가 겉으로 해야죠. 내 안으로 들어와 수박.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고 네. 해서 네. 홍대 같은 데 가서 막 네. 수박 애플 수박 같은 거 막 파가지고 막 수박 주스 만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그거 싱거운 것도 있다. 그게 왜냐면 그 수박이 그냥 거주에선 아무래도 그냥 원액을 짜주려고 하니까 네. 싼 거 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도가 보장이 안 돼 있는 제품 쓰는데 저희 베트남 그 수박 아시죠? 땡모반 그 달콤한 거 아시죠? 땡모반. 그 수박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땡모반을 만들려면요 거기 휴롬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 착즙하려는 세상에. 휴롬 사야 돼. 세상에. 언제 내가 그 짜가지고 가는 믹서기는 쉬워요. 맞아요. 그 농축하는 거 쉬운데 그치? 이거는 착즙을 해서 수박 원액만 끌어 모으고 거기에 탄산수 섞어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그 칼로리가 75. 75 칼로리. 어, 마셔봐. 저기 까는 소리 한번 들려주고 한번 먹어볼까? 아 그래요? 네. 마이크에다 한번. 자. 오! 맥주 소리 같다. 그러니까 방금 완전 맥주. 그러니까 술 대신 드셔도 돼요. 왜냐면 탄산이 있기 때문에. 와, 벌컥 맥주 CF 노리는 건가요? 블루몽키. 블루몽키. 이야, 그 아저씨 요즘 백종원 아저씨가 요즘 카땡 선전하는 거. 블루몽키 관계자분들 저. 뭐야? 갑자기. 블루몽키. 나 이 정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확실히 달콤한 거 맛있네. 지금 네. 땡모반이라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방콕에 있는 친구들, 태국 친구들 보니까 이거 수박 주스를 되게 거긴 즐겨 먹는데요. 여름밖에 없는 나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3, 4천원 한대요. 근데 지금 저희 1200원 꼴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 잔에. 12캔. 근데 75칼로리 그리고 설탕 없어요. 향신료도 없고 색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길티 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랑도 같이 드셔도 좋아요. 제 딸 저는 탄산음료 왜냐면 제가 탄산음료 중독녀라 그게 나쁜 걸 알거든요. 알죠. 이빨 항상 그냥 길티해. 항상 죄책감이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 딸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진짜 연재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연재 초콜릿도 먹게요. 근데 너 콜라사이다 먹지마. 먹지마. 근데 코카콜라. 어제 처음으로 이거 먹였어. 탄산이라는 거를. 그 신세계를 경험했겠는데요? 그 먹고 엄마 뭐야? 이게 톡 쏘는 게 있어? 그 검정고시에서 콜라 기용이가 몰래 먹을 때 아시죠? 우와! 진짜! 땡모아라고 했냐? 땡모마. 아우 자꾸 까먹어. 아무튼 지금 고객님 굉장히 많이 구매를 지금 들어오고 계시대요. 난리 났어. 그러니까 표정 짠다야. 네, 250ml가 아니고요. 네. 330ml. 그러니까 보통 일반 조그만 코카콜라 캔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2,000원이더라고요.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올 여름 묵은 채중을 그냥 싹 가라앉혀 드릴 테니까 오늘 무조건 블루몽키에 수박 주스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까지 뻥 뚫리네. 저 이거 세 잔 때렸잖아요. 어제. 아, 저 어제 두 잔 스트레이트.
진짜로 왜냐면 네. 사실 콜라면은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한 잔 먹고 끝났을 텐데 네. 너무 이게 칼로리가 낮고 맛있으니까 세 잔 연속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네. 상영 씨 보는 것보다 황 오빠 보고 싶어요. 아 그럼요. 정원 네. 밴드 곡을 바로 바로 또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 지금 조용히 뮤직하이와 함께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죠? 바로 다음 곡 소개. 지금 뮤직하이. 곡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저희 그대 고운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은 밴드가 부르는 네?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오실게요. 여기는 출근길 뮤직 하이. 이렇게 막 댓글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와 나도 모르게 박수 이렇게 쳤는데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아 자유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곡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모아지면서 뭔가 네 나 이러고 있었어.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련해지는 거야 뭔가. 나 이러고 있었잖아. 제발. 그래 끝내기 직전 이러고 있었아 왜냐면 막 너무 이렇게 되면 또 흥분하니까 가라앉았어 나를. 우리 저번보다는 좀 자중했네. 괜찮죠? 아 이거 마셔야겠다. 섬이 아니라 찐탱이에요. 찐탱. 울 수밖에 없어. 게다가 지금 네. 스파클링 수박과 함께하니까 이게 네. 우리 탄산의 그 청량함이랑 이제 고기랑 같이 들이가 이제 그게 콜라보레이션 되는 거예요. 어머! 콜라보레이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바로 스파클링 수박 주스고요. 황오빠. 어디요? 황오빠. 어쿠스틱으로 들으니 완벽 그 자체네요. 댓글에서 자체도 이제 황오빠. 이제 흠오빠가 아니에요. 황오빠로 됐다. 별명 황오빠. 이제 황오빠가 돼버렸어. 이제 흠오빠가 아니에요. 황오빠로. 황오빠로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다. KKN님 너무너무 좋죠. 그쵸. 네, 연지가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어. 8살이에요. 8살. 네.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제 딸한테 줬던 탄산 음료가 이겁니다. 왜냐면 설탕도 없고요. 향료도 없고요. 네? 색소도 없고요. 쓰리무. 쓰리무. 길트 프리. 길트 프리. 죄책감이 없어요, 저도. 왜냐면 저는 콜라를 주고 싶죠. 사이다 주고 싶죠. 근데 우리 엄마 왜 준 거야, 나? 야, 그때 콜라 우리 엄마 왜 준 거야? 제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 왜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콜라 중독이에요. 진짜 콜라 꼭 있어야 돼. 맞아. 근데 저도 알죠. 나쁜 거. 살찌고 나쁘고 건강에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칼로리도 75칼로리라 여름에 다이어트 하는데
그 저처럼 탄산 음료 못 끊겠어요. 이 시원한 뻥 뚫림을 못 끊겠어. 하신 분 드셔도 돼요. 맞아요. 진짜.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뭔가 뻥 뚫리는 거 느끼려고 탄산수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맛을 자기들끼리 향을 넣는다고 해도 그 맛이 안 나니까 맞아. 오히려 이렇게 수박 주스가 원액이 55%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그 달콤하면서도 그 상큼한 살짝에 그 탄산이 그 내 묵은 체 쪽에 그냥 싹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힌다, 저는 또 탄산은 중독인데 탄산수는 못 먹거든요. 어머나. 고객님 혹시 이게 그냥 탄산수만 마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수박 원액이 그 착즙된 게 수박이 착즙한 거예요. 그게 55% 들어가 있는 거. 55%. 대박. 말해 뭐해. 나머지는 탄산. 그게 끝.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건강에 뭐 건강 음료는 아니지만 탄산 음료를 먹어도 이왕이면 조금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평소에 막 탄산수를 구매를 하셨다면 굳이 이번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한 번에 수박 주스로 한 번에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땡모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식후에 그렇게 좋아요. 밥 먹고 나서 딱 한 개 따가지고 뭐 식구땡이에요? 식구땡모반 예, 네. 식구땡모반 하시는 거예요. 밥 먹었어. 하나에 1200억보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편의점에서 봤잖아요. 수박 그 0.0989% 들어있는 게 2,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1200원에 원액이 55%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막 수박 원액이 아니라 이게 그냥 수박이에요, 고객님. 수박에 착즙한 거예요. 수박 향이 아니라. 그거 진짜 따지셔야 되는 거야. 어때? 진짜 탄산 최고. 아, 저거.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얼음잔에다 얼음 채워서 같이 드시잖아요. 네. 이 탄산이 시원하면은 탄산 청량감이 올라가고 좀 미지근한 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시원한 얼음잔을 이렇게 같이 드시면 어떡해. 들리시나 얼음잔 근데 나는 왜 이거와 같이 먹고 싶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사실 이거랑 먹어야지. 이거랑 먹어야지. 이거 갑자기 19금 아침부터. 근데 우리 황아빠 너무 좋아한다. 아까 술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술 보자마자 한 방울 술입니다. 술을 못 하신대. 네, 금요일이잖아요. 괜찮대요. 금요일이니까 오늘 불금인데 뭐. 몰래 부어드릴까요? 이따 나랑 어디서 만날 거지? 이따 2차로 갈까요? 자, 따르시오. 이렇게 따라서. 자, 너무 많이 따라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드셔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요즘 칵테일을 많이 만들어서 안 먹었어요. 지금 아직도 집콕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보드카 같은 거나 소주에다가 이렇게 딱 믹스해가지고 한 잔 마시는 거지. 그렇죠. 나 마시고 싶은데 이거 마셔도 돼? 이거 이게 탄 거예요. 아 그래? 탄 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나 탄 거 마시고 싶은데 비님이 방통이 간대요. 황소비님님 뭐 갔다 오시지 뭐. 한번 갔다 오셔도 되게 하는 그럴까요? 갔다 오셔도 한번 어때 비님? 아 뭐 비님 보내마라. 보내. 그래 우리가 애정하는 피디님이잖아. 그렇죠. 제일 애정하는 피디님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먹고 있으니까 우리 황오빠가 드시고 싶대. 카메라 팔로우 해주세요. 자, 와 보세요. 이렇게 가서 팔로우 미. 자, 얼음을 지금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디 포즈도 이렇게 나 받는 분들 기타 들고 지금 와인 좀 드셔보셨어요? 화보예요? 무슨 화보 찍으신 나 형님 와인 웬일이야. 드실 줄 아신다. 어머 어떻게 눈그 살짝 누가 모이시면 어머 왜 이렇게 모였어. 우와 오! 이게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진짜 맛있죠. 근데 이거 마이크가 없대요. 저 여기 근데 이거 씨 없는 수박이에요? 아 씨 글쎄 씨를 발랐을까요? 그냥 수박은 맞아요. 수박 아니, 55% 네. 왜냐면 네. 이게 착즙하면은 씨도 같이 맞아 안 쓴대? 와 진짜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글쎄 씨를 발랐을까? 소스를 뿌시는 것 같은데요? 씨를 발랐을까? 씨 발랐나? 모르겠다. 네 드셔보시죠. 진짜 맛있는데? 그쵸. 다 드셔도 돼요. 근데 또 노래도 한 곡 하셔야 주세요. 더 드릴까요? 그러면 노래 드릴 테니까 놔두시고 네. 노래도 하시고 또 목마르면 드시고 어떡해요 정원님. 왜냐면 노래 하시는 해보실래요? 거여가지고 한 입만 너무 궁금해서 살짝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그렇죠. 봉근이 형이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탄산 먹고 트름? 네. 원래 너무 신기해요. 눈이 확 떠지죠? 일단은 마실 때도 향이 장난 아니고 그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가득한 느낌이랄까? 그치? 네, 수박을 진짜 배워먹은 느낌. 왜냐면은 이게 수박 향만 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진짜 수박을 착즙해가지고 근데 진짜 똑똑하시다. 나 깜짝 내가 쇼츠였지만 소름 끼쳤어.
아무래도 삭집을 하면 그 껑우 씨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 기술이 그렇죠. 진짜 신세계 푸드가 직수입한 요 기술인데 괜히 땡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특가로 14,900원 하나에 1,200원이에요 고객님. 진짜로. 그래서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소개해주세요. 트름 마시는 거 소개해! 아니! 이 정도로 지금 채증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고이 그래서 19 땡모반 소가 그냥 빡 되는 겁니다. 오늘 14,900원에 12개 다 가져가시고 네. 우리 또 다음 곡 소개 드려야지. 이번에 두 곡 들을 겁니다. 이번에 두 곡 연속 스트레이트로 가요. 진짜? 웬일이야. 곡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또 곡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 네 다음 곡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에는 백예린 씨의 노래와 볼빨간 사춘기 님들의 노래를 준비해보았어요. 스퀘어랑 처음부터 너와 나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먼저 일단은 스퀘어란 곡을 먼저 듣고 오시고 여기는 출근길 뮤직 하이. 자라섬이야. 어? 완전 자라섬 페스티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나 스페인 온 줄 알았어. 스페인 세뇨리타 마뇨리타 블루몬키. 아 예. 와 근데 어울린다 오늘 제품이랑. 그쵸? 진짜 이런 와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냥 주스 이게 나 말이 안 나와. 아니 어울려. 어울리죠. 어울려. 뭔가 딱, 내가 지금 상상했어. 막 해변가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돗자리 깔려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료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파라솔 밑에서 사라지는 거야. 우리 잘 살자. 신혼여행은 이걸로 끝이다. 이러면서. 그게 별거냐? 잘 사는 게 별거냐? 오래오래 건강하고 수박. 행복하자. 그래, 그러니까 넌 내 미치다. 네. 이러면서 막 그래, 남편한테 난 손잡이다. 이러는 거죠. 여보. 그렇죠. 바로 또 치얼스. 치얼스, 치얼스 하고 다음 곡 빨리 다음 곡. 다음 곡. 처음부터 너와 나라는 곡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처음부터 너와 나 듣고 오실게요. 여기는 저를 잡아주시죠. 저를 잡아서 출근길 뮤직 하이. 네. 혼자 하세요. 아니 왜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널 보면 너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이 공간엔 너와 나 둘만
헤어져 Love was always painful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날 울리던 함정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땡모반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돗자리 좀 주세요. 앞에서 그냥 VIP석에서 보고 싶으니까. 아, 뭐 네. 진짜 뼛속까지 퍼스트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난 내 직업을 잃게 했어. 가장 좋은 칭찬 들었어요. 아, 그래. 뼛속까지 쇼호스트라뇨. 감사합니다. 땡모반이라니. 땡모반, 땡모반. 너 네. 황 오빠의 마지막 딱 기타하는 모습 못 봤어? 저는 우리 그리고 민경 누나만 봐요. 민경 누나 좋지. 너무 좋죠. 나도 너.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너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해야지. 아, 그쵸. 남녀가 유별하고 내가 좋아하면서 싫어하실 거 아니야. 어? AR님께서 출근하면서 좋은 노래도 듣고 상품도 하고 좋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14,900원 신세계푸드에서 네. 저희 직수입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당 1,200원 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요즘 진짜 탄산음료 거기 너무 올랐다. 아, 편의점에서 사면 그냥 눈땡이 맞아요. 1,800원, 1,9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네. 탄산음료? 저는 좋아해요. 근데 탄산음료? 막 딸한테 먹이기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쥐약이잖아 그래서 그냥 물 드시는데 7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75칼로리 길티프리 음료로 이게 길티프리로 저게 지어낸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브랜드 컨셉이에요 어 맞아요 산무입니다 산무 설탕 안 들어갔어요 색소 안 들어갔어요 향료 그런 걸 왜 넣어요 안 넣지 저희는 수박 원액이 100% 원액을 55% 이상 넣었어. 그러니까 원액을 막 농축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있고요 향신료 막 이렇게 흉내내는 게 있는데 그냥 아예 이 수박 자체를 야. 아예 이 수박 자체를 이게 착즙 야. 휴롬 착즙기 같은 거 알죠? 네, 알죠 알죠 그 비싼 거 비싼 거 착즙 방식을 이용해서 거기에 네. 탄산수만 섞은 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75칼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 이렇게 해서 따를 때가 지금 따를 때가 이렇게 제가 네. 이렇게 할게요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번에 최근에 양양에 갔다 왔어요 바닷가 네.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카페 가니까 여름 수박 이렇게 캘라그래피 되게 이쁘게 써놨더라고요 여름 수박 그래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한 잔에 6,000원 이거 태국에서도 땡모반 주스 너무 비싸. 이게 네. 최저가 4,000원이래 누가 어머나. 블로그 여행기 써놨다 그럼 지금 여행도 못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맛있어 탄산이 진짜 이호화를 이호화를 네, 이호사를 누리는 거야 아니 고객님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TJ2님께서 구매하셨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잘 진짜 잘. 이거는 왜냐면 여긴 사람 다 마셔보고 솔직히 맛없는 거보다 맛있다고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저도 제일 싫어요. 티나 나. 저는 싫으면 얼굴에 다 티나요. 너무 티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주문이 될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 2박스 챙겨가려고 마음껏 말씀드렸잖아요. 2박스 가져. 2박스. 저는 이왕 구매하실 거면은
두 박스 구매하셔서 한 박스는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고 한 박스는 베란다 일단 두세요. 베란다에. 금방 드셔, 금방 드셔. 네. 시원하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요즘 음주 즐기시는 분들 소주나 보드카 같은 데 섞어서 드시기에도 완전 딱이고. 그렇죠. 집에서 빠르게 만드는 거야. 탄산과 수박 네. 원액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부담도 없고 내가 탄산을 먹었을 때 왜 그 탄산이 막 콜라 이런 게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설탕, 막 설탕 덩어리 색소. 그래서 막 콜라 다 그 뭐야 다이어트 콜라 나오잖아. 그 맛 없어. 그거 맛도 없는데 그거 먹을 거 콜라 그냥 마세요. 그냥 이거 드세요. 75칼로리 보세요 고객님. 여름이야. 서머 와요 막. 핫 서머. 이렇게 막 뜨거운. 알았어. 화려한 조명이 나를 막 감싸요. 여름이다. 계절감 있게 수박으로 먹어야지. 너 이렇게 먹을 때 내가 말 안 할까 민망하지. 아니요 너무 좋아요. 어우 어때 시원하게 트름 한번 갈까? 아니. 아 근데 소화가 좀 꽁 되는데. 꽁 뚫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 거 있나 봐. 셋을 드잖아 밥 먹다가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냥 싹 내려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딸한테는 탄산 음료 같은 거 먹이기 싫고 하지만 네. 이거는 저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님 마음으로 죄책감도 없고. 미안하지 않아요. 어제 그렇죠. 처음 먹어봤어요 제 딸. 먹고서는 엄마 눈이 띠용 왜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야 물만 먹다가. 근데 지금 한 박스에 14,900원 4만원이어도 나 그래 살 거야. 고민하다 살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태국 가면 하나에 4,000원이니까 4만원 그렇죠. 사지. 그럼 12개인데 오히려 저렴한 거죠. 그치 4만 8,000원 근데 하나에 1,200원 꼴이니까 진짜 고객님 이거는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셔야 돼. 진짜 마셔보셔야 돼. 진짜 그래야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전부가 다 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윤기 뮤직하이 뭐 스파클링 수박수 널 사랑할 네. 수박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곡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라는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좋다. 그러면 빨리 했어요. 영어는 근데 선배가 그러면 Don't Start Now 듣고 오실게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싫어요. 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두아리파의 어디파예요? 네? 최선파인가? 네. 두아리파의 아니 정은 밴드 부르는 Don't start now 듣고 싶게 여기는 출근길 뮤직 하이. 차 트렁크에 싣고 양양 고속도로 밟는 거야. 그 노래 듣고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본능 사람의 본능을 참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치. 아니 그래서 이 노래가 제일 신난데 피디님 왜 자제시키는 거야 우리?
아 너무 웃으신다고. 피디님 아, 저희 근데 아까 뭐요? 양주 어디다 부었죠? 양주요? 아니, 어, 야 드신 거 아니에요? 야, 약간 죽을라와. 양주가 아니라 보드카. 농담. 제 생각에 사이에서 드셨어. 이거 양이 줬어. 이거예요? 네. 아, 사이에서 세잖아. 어쩐지 맛이 좋더라. 아 그래요? 네. 어, 내 앞에 치워 그래. 그래서 지금 네. 보니까 와, 황 오빠 칭찬이 엄청 많아요. 방금 어, 황 오빠 내 건데. 아 근데 댓글이 똑같이 선배. 응. 아, 콧물러. 아, 아, 아 방금... 결혼하셨지 이런 말로. 어머 왜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안 돼. 야! 혹시 다음 생에 만나요? 다음 생에 먼저 만나요? 혹시 여기 아메리카인가요? 여기가 어디죠? 라스베가스인가요? 왜 아메리카 가능한가요? 아니 뭐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SM 언니께서 어. 방금 뭐가 아니 기타가 뭘 한 어, 거예요? 거예요? 황 오빠 베이시스트 셔요? 아 그리고 이제 KKI님이 나랑 똑같네. 치킨 아. 먹을 때 우유 먹인대 아이 때문에 그 애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 치킨은 진짜 치킨에는 콜, 콕, 맥, 사, 맥 이런 거잖아. 탁탁 쏘는 거. 그렇죠. 거긴 이제는 드셔도 돼요. 아. 아이 먹이셔도 돼요. 왜냐면 같이 드세요? 왜냐면 저희는 길티 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아. 죄책감 없는 음료. 세 가지가 없어요. 무색소, 무향료, 무설탕. 이야 이러니가 길티 프리 되게 좋아하고 NPC 착즙이 쫙. 이거 수박 원액이에요. 어. 저희 수박 원액 100% 수박 원액이 무려 55%가 쫙 들어가고 그 위로는 그냥 탄산수로 채워서 레몬수로 상큼하게 맛만 냈어요. 이게 수박이 그냥 이거를 착즙해서 한 거예요. 그 자체를. 어, 막 휴 착즙기 우리 착즙기 살려면 난 못 샀고 돈 없어서. 어, 저는 믹서기는 있는데. 저는 할부도 안 해요. 믹서기는 있는데. 원래 그냥 제 손으로 갈아 먹으면 알죠. 차라리. 이 수박이 55% 그냥 들어가고 나머지 탄산수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칼로리가 그냥 낮지. 다이어트예요. 저 여름인데 탄산음료 내가 어떻게 먹어. 그쵸. 생각도 못하지. 아니요. 그냥 따서 75칼로리밖에 안 돼. 그냥 자네 드시면 돼요 그냥. 이거 지금 신세계푸드에서 직수입한 맞아요. 거기 때문에 땡모반이라고 태국에서 이거 먹으려면 4,000원이야. 비행기 값도 내야죠. 비행기 값도 내셔야 되니까 아마 너무 비싸서 고객님들 엄두도 못 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신세계푸드에서 가져왔고 저희가 또 어디예요? 신세계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마트에서 수박 사가지고 수박 이고지고 와가지고 어. 기껏 잘라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었는데 수박이 맛이 없어. 아니 그리고 하는 것도 귀찮아. 너무 귀찮아. 하는 귀찮아. 그냥 이거 한 다음에 끝나요. 그렇게 수박이 달 아무리 단 수박이어도 그렇게 갈면은 밍밍해. 맞아요. 그 탄자 어떻게 섞어.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해냈고 먹으니까 지금 단맛 왜냐면 난 단맛을 좋아하거든. 살짝 단맛이 나는 게 이게 설탕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수박 그 착즙 그 원 본연의 수박 향이 나요. 달콤, 그리고 달콤, 달콤 새콤, 상콤, 그다음에 탄산 쫙. 어. 그냥 속까지 뻥. 뻥. 그냥 진짜 이게 뻥 뚫리는 그 느낌이라니까요. 드셔보세요. 뭐 잔도 바뀌었어 이번에. 잔을 갑자기 그 잔을 취했죠. 아까 진짜 이거 보스카 먹은 거 아니야? 말을 해요. 집에서. 집에서 노트 틀었지. 집에서 눈물이 나네가.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시원하게 한 캔 원샷 딱 때리고 네. 트림 3초간 발사 바로 가능합니다. 아, 시송은 콜라 먹은 것처럼. 그럼 뭔가 여기 뚝 뚫리는 느낌 나지. 그래서 이제 아이 먹이셔도 돼요. 맞아요. 아이 먹이셔도 돼. 그래서 탄산은 가끔 뭐 탄산수 같은 거는 좋다고 하죠. 그렇죠. 어, 그렇죠. 좋아요. 그 몸에 좋죠. 좋아요. 근데 난 탄산수는 안 먹고 나 그 어제 이거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세 개를 원샷. 아, 세 개를 때렸어. 연속으로. 그래서 칼로리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콜라는 솔직히 그렇게 못해. 막 200 칼로리 하잖아. 그리고 근데 뭔가 이빨이 낀 느낌이야 콜라는. 아니 그렇게 못해. 왜냐면 나도 여잔데 몸매 관리 해야지. 아, 근데 이건 75칼로리밖에 네. 안 돼요 고객님. 어 몸매 관리 하신다 이래. 맞아. 아, 뭐, 한 개 이 정도냐 이런 거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웃어. 네, 오늘 그래서 14,900원 스파클링 이러면 이거 취했네. 취했어. 한 박스 갑니다. 한 박스 이렇게 한 박스 와요. 한 박스 이거 취했어. 그래서 한 하나당 1,200원 꼴밖에 안 네. 돼요 고객님. 그리고 지금 신세계푸드에서 직수입해서 어디 파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편의점 가도 이런 거 안 파고 그냥 향기 나는 수박주스만 파는데 저희는 착즙으로 해서 블루블루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아! 블루 몽키. 야, 이거. 맞아. 이제 마지막 곡 듣기 전에 약간 그 선배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쨔 느낌 나지 않아요? 어 이거 쨔 느낌 나고 진짜 누가 사온 것 같아 선물로. 왜냐면 지금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너무 패션 같지만 매트 맞아. 이거 역시 캔까지 고급스럽지. 진짜 고급스럽다. 어 진짜 매트한 느낌이 나면서 땄을 때 착 하면서 와 저희 지금 8캔째입니다 고객님.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진짜 진심. 네. 맞아. 여덟 캔을 먹어도 솔직히 나 콜라도 이렇게 못 먹어.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먹어요, 부드러우면서 단맛과 새콤하면서 탄산의 시원함까지 가져가니까. 맞아요. 올여름 진짜 덥대요.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야 너가 들어 남편이랑 막 싸우지 마시고 진품이야. 지금 주문하셔서 이렇게 딱 받아보세요.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4,900원. 네, 온라인 최저가 14,9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네. 최국의 뮤직하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마지막 곡 소개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아, 마지막이라서 들어볼 시간이에요. 아 진짜 소미님은 노래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 저 느낌. 너무 진짜. 저 너무 뽀에 음치로 나갔었어요. 아. 음치! 스타다 스타. 그때도 그 전문가가 그 소리였어. 배우면 잘할 것 같다고. 어머나 저도 우리 엄마가 성량이 좋아서 공부 배우면 잘할 거라 했어요. 나도 듣자. 너무 듣고 우리 너무 너무 수다가 재밌어.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요 저희 네. 정은 밴드 노래인데 야 짜릿해. 어떻게 어떻게 살리란 노래예요. 어떻게 네 뭔가 저기 뭐야 네 네.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파클링 수박주스 없으면 어떻게 살래?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어떻게 살래? 듣고 오실게요. 그냥 최고의 뮤직 카이. 난 지겹지도 않니 또 온종일 관짝맨 몰라요? 뭐야? 관 춤이 그대로. 너 이 와중에 너 유행. 아 이게 너무 재밌어. 아, 노래가 신나 이거. 저 다음부터 MC 바꿔주세요. 아 왜요? 왜요? 이게 뭔가 호 하나가 돼야지 너는 너 유행하고 싶니? 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야, 어떻게 네. 살아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알겠어요 상디님. 네. 아 네. 진짜 노래 너무 잘 들어. 박수. 네. 나 진짜 못 살겠다. 그러니까요.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정은 밴드 없이 어떻게 살아? 아 인사 빨리 빨로 해야지. 인사 빨리 빨로. 아니 전 이미 마팔했어요. 아 난 황 오빠가 마팔 안 해주면 속상할까 봐 안 했어. 소심해서. 편지 써야죠. 아 편지 써야지. DM으로. 아 DM으로 보내줘야지. 나 보내줘요. 사진 보내드렸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내 예쁜 사진. 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네. 여러분들 진짜 오늘 블루몽키 스파클링 수박 주스 함께 하셨고 오늘 한 박스에 무려 12캔입니다. 네. 330ml가 무려 12캔, 한 캔당 칼로리가 75칼로리밖에 안 돼요. 저희 세 가지 없어요. 색소 없어요. 향료 없어요. 설탕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100% 착즙이 55%의 탄산수 싹 들어갔으니까 묵은 채끼 싹 빼내시고요. 오늘 한 박스 14,900원에
온라인 최저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온대요, 에이초티님이. 아, 진짜 이거 드시면서 시원하게 그리고 네. 믿고 저희 말 듣고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드셔보셔야 이 맛을 아니까. 저희가 100번 말해도 진짜 드셔보시면 아실 거니까 드셔보시고 나중에 또 14,900원 안 하나 아쉬워하실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밖에서 하면 비싸니까 오늘 무조건 네. 들어오시고 우리 저번 네. 밴드도 어떠셨어요? 마무리 소개 한번.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정말 환상의 진행에 저희가 너무 매혹 당했어요. 저희가 좀 그래요. 저희가 좀 그래요. 아, 네, 그리고 그래요. 저희도 방송 끝나고 이렇게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해서 냉장고에다가 꼭 이렇게 김치 냉장고 놓고 네. 어 진짜 아. 내가 팬심으로 사드리고 싶다 황 오빠한테. DM 보내셔야 돼요. DM 보내. 네. 사모님 드리라고. 사모님 오해하실까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내서 선물 드린다고 한번 드려야 돼. 아, 저는 네. 이게 먹을 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쵸? 아 진짜 딸 아니 자식이 자식은 자녀분들 아, 자녀라고 하니? 자녀 있습니다. 자녀 아, 죄송해요. 저희 선배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예,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좀 나중에 한번 진짜 아, 같이 먹어보세요. 네네. 아 너무 네. 좋으실 거예요. 마무리 인사 우리 고객님들한테 한번 네 네, 저희 이제 또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또 기다려 주시고요. 저기 출근길 뮤직하에도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다음에 만남을 또 기약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너무 잘했어. 지금 샷다 내릴 뻔했어요 방금. 아직 안 내릴 건데. 우리 이런데 너무. 저게 여자지. 나 이런 생각했어. 맞아, 어떻게 살래? 너 저런 사람 좋아하잖아, 말을. 그 사이가 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박주스는 막을 네. 내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고객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소민 선배도 감사드리고, 네. 우리 정은 밴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블루몽키 네. 스파클링 수박주스와 함께 갈증 해소 그리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뮤직 하이!